저녁 먹었어? 네. 여러분 저 오늘 펭귄 옷 입고 왔어요. 없어 보이지? 눈을 보고 사는 거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펭귄 아빠 아들 아니, 아빠 딸이 아니면 엄마 딸이 부부? 네 부부. 부부. 펭귄 부부가 얼마나 위대하게 아이들을 키우는지 모르죠. 눈 왼쪽 눈 아래 눈썹에 네. 아주 작은 그 화장품이 묻어 있어. 왼쪽 눈. 왼쪽 눈 아주 밑에 고 열매가 하나 살짝 있어. 아니야 좀 더 가운데로. 안 보이나? 어 됐어. 펭귄에 대해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입 닥치러 갈까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인이 된 소혜씨입니다. 법적으로 성인인가? 아니죠 법적으로는. 20살이 된 거지 그냥. 네. 법적으로 성인이 되려면 만 19세? 왜요? 아닌가? 모르겠네. 법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법 없이도 살 분들이지만. 올해 7월 19일이 만 19세죠, 그죠? 어떻게 된 거야? 그런가? 아몰랑 성인이야?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술은 먹을 수 있고 복권은 못 산다고? 복권을 못 써요? 이성현자는? 로또를 못 써? 신기하네. 어, 그래요? 민증... 산다기보다는 뭐 사실 때 그 어쨌든 그걸 부모님한테 들으면 되겠죠. 아예 못 산다는 거 전체에... 아니, 수령을 못 하는 거예요? 그쵸, 그 자격이 아마... 아, 진짜? 뭐 초등학생이 10억 대박 혹은 어떻게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자체가. 자기 원래 그런 금치산자 단정치산자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러면 술은 먹을 수 있는데 담배는 못 산다. 아니야 뭐야? 씨. 근데 우리나라 법이 각 법률 항목에서 가용 아 그러면 술은 먹을 수 있는데 담배는 나이가 못 산다. 그걸 일괄로 일어나자는 사실 그 이야기에 있어서 이게 다 달라가지고. 된다는데. 누구 보고 믿는 걸? 이 사람들 말 보고? 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 인터넷 회의가 귀찮네요. 아무튼 우리 신년회 하는데 네. 용구경의 정용국 씨의 곱창 가게에서 자격이 되면 오세요. 네. 술을 마실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와우. 합법적으로 곱창 먹을 권리만 있으면 작용은 돼요. 사이다. 소희가 안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곱창 드시나요? 당연하죠. 저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 그거 상어 춤추면서 얘기할 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곱창, 간장, 닭발, 간장게장, 곱창? 아, 아니, 근데 어떤 순서로 말했지? 했었어요. 순서까지 외울 필요 있을까요? 종류만 아는데. 아무튼 그 우리 MT 때 유일하게 못 봤던 정영국이라는 좀 그 소혜 씨랑 같은 공간에 놓기가 좀 그런 사람인데 오. 그 식당 주인으로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아 제가 라디오 들었을 때 그쵸? 퀴즈 하는 네, 아저씨인데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실 생록방을 하면 그 사람이 엄청나게 웃길 사람인데 일부러 구속을 하는 차원에서 생방송을 시키고 그 퀴즈쇼를 시켜요. 아~ 네, 왜냐면 그 어떤 말을 할지 모르는 아~ 참 위험한 인물. 에반게리온의 대사입니다. 이것은 오호막이 아니라 구속기다. 마이크를 좀 보게.
네. 오늘 일주분입니다. 어, 오늘 왜 일주분이야? 또 연말이랑 떠가지고 우리가 나눠서 하나씩 하나씩 하려고 잡았어. 자주 보면 우리야 좋죠. 자. 그래서 다음 주 또 와요. 나도 올래? 괜찮겠어? 남신 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2017 KBS 연극대상 연작 단막극상 여자 후보 드라마 스페셜 강덕순 애정 변천사 김소혜 당장 어떻게 되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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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먼저 호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문만 딱 딴 거야. 그 뒤에 나온 사람들은 나야 사람들 아니, 오해를 할. 길잖아. 방송 안 본 사람도 오해하겠네. 아 진짜 이거 오해할 정도야? 연작 단막극상 여자 후보 드라마 스페셜 강덕순 애정 변천사 김소혜. 당장 어떻게 되노? 마음껏 울지도 되는 시사 아닌가요? 제가 한 사람 분을 보태고 싶어요. 그렇다면 확실히 못 받았다고 정확하게 안녕하세요. 2018년 1월 7일 일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IOI의 드림걸스 첫 곡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그 2017년 KBS 잠깐만요. 연작이 뭐야? 연작 단막극. 연작 단막극이요? 그래서 연기 대상 하고 연작 단막극상.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10까지 했고요. 2017년 KBS 연기대상 연작 단막극상 후보 김소혜 호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단막극상 후보 김소혜! 네, 우리 베테니 나은 여배우 팽디가 이 큰 시상식의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 정말 기특하고요. 아, 편집 때문에 혹시 연기 대상을 못 보신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후보였습니다. 수상이 아니라. 예, 그 뒤에 같은 후보들이 라미란 씨, 문가영 씨, 민효린 씨, 보나 씨, 조보아 씨, 최수빈 씨. 와, 예. 정말 이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것 자체가 제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연기 대상, 그냥 본상 후보. 드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분들 아니에요. 또 라미란 씨가 수상하면서 팽디 김소혜 씨가 수상 못했지만 그래도 정말 자랑스럽고요. 저희 배텐 제작진들이 동시간대에 단톡방에서 소희 나온다 소희 나온다 하면서 남의 방송국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하여튼 많은 분들이 김소혜 씨가 배텐 패밀리인 걸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이야기는 팽디에게 직접 들어볼게요. 자, 2018년에도 팽텐은 쭉 갑니다. 새해 첫 주의 마지막 일요일을 상쾌하게 마무리하시고요. 오늘은 저 대신 팽디, 김소혜 DJ가 대신 진행한 날이니까 팽디 목소리 기다리는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제 20살이 된 성인 김소혜 씨가 처음으로 라디오를 등장하겠습니다.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난닝구.com,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진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아이마켓, 노랑풍선여행사, 기초영어 해커스톡, 알바몬, GS건설, 동일스위트, 피자 앳당과 함께합니다. 이거 읽는 게 신기해. 네. 왜? 이상하게 따라해. 립싱크. 제가 맨날 립싱크예요. 네, 끝나고 좀 챙겨줘. 꼭 까먹겠는다. 앳당과 함께합니다. 눈 마주쳐달래.
이렇게요? 여기 보면 되나? 오래 보면 부끄러워해 이 사람들. 여기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처음 맞는 2018년 새해. 이번 생은 처음이라 라는 말이 있는 거 같아. 잠자리가 들어왔어? 왜? 아 그래? 잠자리 소리가 들려가지고. 진짜 잠자리가 들어왔다는 줄 알았네. 우리가 함께 처음 맞는 2018년 새해. 이번 생은 첫. 자, 생. 우리가 함께 처음 맞는 잠자. 안 들리네. 크르릉 소리 들려요. 어? 들리죠? 네. 뭐? 잠자리 소리. 네. 지금? 응. 마이크만 들어가면 들리는데? 아. 잠깐 이제 안 켰는데. 잠깐만요. 어? 어? 깜짝아. 그러네. 아. 무엇이 나오는 거지? 잠자리 소리 들려. 여보세요? 아. 내 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없어졌어요. 아니, 어? 다시 생겼다. 마이크를 내렸고. 어? 잠자리 소리. 무엇이 나오는 거야? 마이크에다 써놓은 소리 같은데 그러면? 이거 뭐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네, 이 안에 잠자리 있다. 4번 마이크만 바꿔. 잠깐만요. 잠깐만, 4번. 올해 대박 조짐. 아 소리가 안 나는데? 아니 해보세요. 아 오케이. 헷갈리겠는데? 잠깐만요. 자, 됐습니다. 이건 안 나고. 아. 저번도 아까는 안 왔는데. 아. 안 나는데. 여보세요. 아까 나왔어. 이렇게. 무서워. 여러분이 귀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방송국이 제일 가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구경할 것도 많고. 설마요. 저는 방송국에 당연히 귀신이, 제가 귀신이라도 방송국에 오겠어요. 연예인들도 많고, 네. 에이. 숙직실도 있고. 그건 그렇죠. 어, 깜짝아. 그거랑은 다른데? 그러니까 4번이 난 것 같은데, 그래도? 그 4번 나오는데, 뭐지? 도대체 이건 뭐야? 마이크가 뭐. 침이 많이 튀니까 마이크에 결국 이제 부식이 다 된 거 아닌가? 그거 안 나왔네. 한 번만 엔지니어 부르기 전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처음 맞는 2018년 새해. 이번 생은 처음이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2018년 1월 7일, 오늘은 처음이겠죠? 그래서 때론 서툴고 때론 어렵고 모르는 것들 투성이지만 여러분들과 저 서로에게 서로가 있다면 왠지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올해도 잘 부탁해요. 팽디랑 라디오 함께 들을링.
안녕하세요. 팽텐의 DJ 팽디 김수혜입니다. 코너주기 베러버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아서 이제 팽디가 20살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와우. 축하합니다. 네. 아, 20세가 됐군요. 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이젠 MT 가서 당당하게 또 한잔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저희 신년에 있는데 네. 네, 정용국 씨 곱창집에서 오. 네, 곱창 드시고 싶으면 오시기 바랍니다. 좋아합니다, 곱창. 네, 자, 스무 살이 된 그날 KBS 연기대상 시상식장에 있었잖아요. 네. 네, 저희 SBS 연기대상이 동시간대에 벌어졌는데도 네. 저희 배텐 제작진은 단톡방을 켜놓고 KBS 연기대상을 또 봤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물론 소혜 씨 부분만. 네. 감사합니다. 아, 참 응원을 많이 했고 저도 왠지 탈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괜히 깔아놓고 막 그랬는데 예. 아, 안타깝게 수상은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네. 일단 너무 예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검은색 드레스였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아주 깜찍하고 괜찮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준비한 수상 소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네.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혹시 막 찢어버리거나 세절 해버리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태워버렸습니까?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먹었어요? 네. 아니 아무 행동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그 수상소감이라는 거는 저는 준비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에 오르면 네. 메릴 스트립도 네. 아카데미상에 항상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는 대배우시잖아요. 네. 그분도 항상 쪽지 이렇게 준비해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 한번 무슨 영화였지? 여우주연상을 탔는데 네. 쪽지를 들고 올라가다 쪽지를 떨어뜨려서 막 찾았어요. 그분이 대배우가 어디더라 하면서 누가 이렇게 주워줘서 그때 있는데 멋있었습니다. 디카프리오는 그럼 몇 개를 태웠냐 하고 싶은데 자 OX로 대답. 준비했다 안 했다? 준비 사실 준비한 거라기보다는 그래도 감사한 분들 생각은 하고 있었죠. 감사한 분들. 그렇죠. 호명할 이름 생각을 그래도 리스트 좀 머릿속에 뽑아놨다 안 뽑아놨다. 아 당연히 외워져 있죠. 아 외워져 있어. 당연하죠. 아 그렇군요. 네. 채팅창에 했네 했어라고 있고 혹시 배텐 주변인들도 있습니까? 네? 없다. 그래요. 아니 저희가 사실 거기 들어간 게 말이 안 되죠. 타방송국이고 분야가 전혀 다른 드라마고 그죠? 네. 저희가 응원은 많이 했지만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어딜 숟가락 얹으려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저희도 기대도 안 했고요. 네. 저 형 빈정상했다. 전혀 아닙니다. 김희철 있었다 없었다? 아니. 없다. 알겠습니다. 선긋기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아무튼 제가 수상을 못하면 위로의 간장게장을 크게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맞아요. 꼭 사드릴 테니까 네, 시간 한번 빼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근데 느낌상 이렇게 첫발이 사실 어려운 거지 첫발 한번 내디디면 여기저기서 그걸 보고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작가들도 주목을 하게 되고 연기자들도 저 사람의 연기를 항상 봤기 때문에 호흡을 맞출 준비가 되고 그런 겁니다. 아무튼 19세에 네. 미성년자의 나이로 이미 후보에 한번 올랐다는 거죠. 대단하고요. 맞아요. 네. 일단 좋은 작품 했잖아요. 네. 네. 새해에는 한 굵직한 거 최소 세 작품은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배텐은 할 수 있으려나? 당연하죠. 뭘 당연해요? 네.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요? 네. 저희 형이 연기를 해서 보는데 뭐 하나 찍으러 산속에 들어가서 오질 않아요. 와우. 저는 귀한 줄 알았어요. 예. 합천이라 그러면서 몇 주째 오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면 사실 또 좋은 거죠. 네. 연기 푹 빠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배텐은 그냥 기분 전환용이야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기분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 기분 전환용은 맞군요. 아니 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맞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기분 전환용이라는 것은 보통 그 편의점 갈 때 아니면 뭐 저기 잠깐 쉬는 시간에 산책할 때 뭐 인형 뽑기 이런 거 있죠? 예. 땅콩 메뉴를 치면 땅콩 예. 절대 아닙니다. 팝콘 뭐 이 정도 아 킬링 타임용이라고 있습니다. 네. 자 배텐 25시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아무튼 시상식장에서 그 김세정 씨도 만났던데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저희가 대기실을 같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진짜 언니랑 얘기를 하면은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 베텐에서 잠깐 마주쳤을 때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때 뭘 고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나중에 영상 봤어요. 네. 죄송해요. 뭘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채팅창에 배성재 나와라, 꺼져라 뭐 이런 글이 올라와서 제가 그쪽으로 카메라를 돌려드리고 두 분, 그 세 분이었죠? 네. 제외하는 모습을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 그리고 헤드셋을 때 네. 그거 뭐 그 우리나라 옛날로 치면 버선발로 달려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네. 헤드셋이 고장이 날 뻔했는데 제가 또 맥가이버의 손으로 고쳤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고요. 네. 자, 올해는 목표가 뭔가요? 올해 목표요? 올해 목표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하기. 다이어트를 좀 몸이 안 좋았던 적이 있나요? 아, 이게 식단 조절을 너무 심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몸이 약해져요. 맞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없다는 걸 느껴서 이번 네. 연도에는 그렇게 안 빼고 약간 운동도 많이 더 하고 식단도 조금 더 좀 허락 많이 해주겠고 그렇게 먹으려고요. 네. 그만 빼라는 말이 한 100개 왔어요. 네. 팬들이 이제 팬디한테 기대하는 게 좀 귀여운 모습 네.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빼고 막 그런 거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얼굴이 너무 볼살이 많아요. 이게 성인 되면 다 빠진다는데. 잘 안 빠집니다. 볼살은 타고나는 거고. 네. 근데 그 근육량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육량이 많으면 이게 살이 막 사람이 근육질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확실히 살도 이렇게 기복이 잘 크지 않고 확 빠졌다, 확 늘었다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어느 정도 유지도 하면서 그리고 기운이 없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좀 빼더라도. 네. 배가 넘 코살은 절대 안 빠짐. 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여튼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네. 많은 작품에서 연기대상, 요즘 시상식 얼마나 많나요? 그쵸. 네, 연말에 와우. 또 중간에도 하잖아요, 요즘은. 네. 백상도 있고, 그죠? 그런 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팅창 핫도그만 안 먹으면 돼. 아. 자, 그러면 첫 코너 시작해볼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로 팽디에게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은 한마디! 네. 자, 여러분이 저 팽디에게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은 질문이나 고민 문자를 소개해드리고 답해드립니다.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8891님, 연기대상 잘 봤습니다. 근데 귀걸이 하셨던데 귀 뚫으신 건가요? 아, 물어봤네요. 아닙니다. 귀찌를 한 거예요. 귀찌? 네. 언니,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직접 여러 개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주셨어요. 아, 귀찌라는 건 그러면 귀를 안 뚫고도 마치 뚫은 것처럼 살짝 이게 걸려있는 건가요? 네, 자석처럼 이렇게 붙어. 아, 자석처럼. 이게 자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붙어있어요. 이렇게 고정도 시킬 수 있고. 아, 그러면 이렇게 뒤쪽에다가 자석을 놓으면은 이게 붙어있어요? 그런가? 오. 그런 걸걸요? 건강에도 좋겠네요. 자석. 아, 그렇진 않을 텐데. 그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프진 않나요? 네. 잘 꽂으면 아프지 않아요. 아, 게르마늄이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요? 아닐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배성재 클립 하라고 하신 분 있는데 클립을 어떻게 하죠? 잘 어울린다. 네. 배성재가 코찌 하면 코뚜레냐고 하신 분 있는데 저한테 정말 심하게 말하는 분들 많죠, 새해부터. 네. 쌓인 게 많은 분들인 것 같아요. 2478님, 제아의 종 칠 때 무슨 소원 빌었어요? 아니면 새해 목표를 생각했나요? 궁금해요. 아, 근데 제가 소원을 빌지 못했는데 어떡하죠? 저런. 네. 지금이라도 한번 빌어봅시다. 아, 저요? 그러면 네. 잠시만요. 무건 소원인 거예요? 우리한테 안 알려주는 겁니까? 이거 원래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아, 말한다고 안 이뤄지고 이런 거는 보통 그 꿈꾸고 좋은 꿈 꿨는데 뭐 복권 사기 전에 말하면 뭐 이런 게 있지만 저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 네. 네. 박펠레랑 비슷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채팅창 연기대상, 연기대상, 연기대상 쏘는 분 있고요. 아, 진짜. 네. 김현진이 팽디 2년 전 기억나요? 상어 옷 입고 상어 춤췄던 그때요.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상어 춤은 업그레이드 됐나요? 업그레이드요? 근데 새로운 상어 노래가 나온 거는 봤어요. 그래서 그거 연습해 보려고요. 그래요? 네. 연습하면 꼭 한번 오픈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재진님, 저는 무서운 걸 보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바뀌는데 펭디는 무서운 거 잘 보는지 궁금해요. 제가 사실 최근에 아 이런 거 말해도 되나? 동생 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네. 동생 방에 혼자 있다가 근데 동생 방에 스피커가 이렇게 작은 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딱 눈을 떴는데 그 옆을 봤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이거 핸드폰 조명 있잖아요. 네. 그걸로 딱 비쳤는데 사람 얼굴이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진짜 엄청 껌껌하거든요, 동생 방이. 네. 그래서 바로 스위치를 딱 켜고 진짜 단숨에 나왔거든요. 네. 그 후로 거길 못 보겠어요. 나왔다고요? 네. 확인을 해야죠. 저기 내가 뭘 잘못 본 건지. 어떻게 확인해요? 그냥 나오죠. 여자였어요. 어? 윤수가 아니고? 윤수가 아니죠. 얼굴만 있었는데 스피커 위에. 스피커 위에 얼굴이 있었다고요? 네. 저는 뭐지 하고 윤수 여자친구라고. 소희 씨가 들어와서 하루 종일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언니 자면 나가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스피커를 슬쩍 보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비쳤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그냥 비추려고 딱 봤는데 거기 그렇게 얼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저 거기에서 이제 잠을 못 잤어요. 그 거울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유정이가 또 오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렇군요. 왠지 뭔가 소희 씨네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네. 무서울 것 같지 않고 좀 웃길 것 같고. 제가 가위를 어느 한 방 빼고 거실 빼고 다 눌려봤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왜 윤수 방에서 잔 겁니까? 제가 원래 윤수 방이 되게 방음이 잘 돼 있어요. 네. 그럼 거기서 엄청 크게 노래 틀고 있거든요. 엄청 크게 노래 틀어놓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다가 잤어요. 윤수 방은 왜 방음이 잘 돼 있나요? 연예인인 소혜 씨 방도 아니고? 거기가 핫플레이스군요. 네, 그냥 어쩌다 그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방음 장치를 본인이 해주신 건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셨는데 그냥 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군요. 네. 거기서 메리미 연습을 했던 건가? 아니요. 메리미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좀 잘못 본 걸 겁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얼마 전에 본 거네요, 그러면? 네.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거기서 주모 연습했냐고. 연기 연습도 그럼 거기서 하나요? 주로? 네. 거기서 많이 있어요. 윤수방이 연습실이군요. 네. 미치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다이어트 고만하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헛것을 네. 본 거라고. 자, 진서영님. 저에겐 작년은 소혜라는 존재를 알고 펭귀와 베텐에 입덕하게 된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2018년에도 끊임없이 입덕하고 싶지만 군대 때문에 후반기부터는 힘들 것 같군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군대 잘 다녀오시고 아마 휴가 나오실 때나 이럴 때 또 뵐 수 있지 않을까요? 탈덕하지 마세요. 네. 군대 가면 입덕도 탈덕도 딱히 할 게 없고 그냥 쭉 갑니다. 예. 진서영님 잘 다녀오시고 건강하게 후반기면은 여름에 가실 수도 있겠네요. 많이 더우실 텐데 다들 군대 간다니까 엄청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 있네요. 군대 가면은 입덕이 무조건 많이 하게 된다고 다른 분한테. 안 돼요. 그래요. 진서영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말뚝길만 국자라고 하시면 있고. 싸지방 가즈아. 네. 자, 노래 듣고 2부로 가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 들을까요? 김나영의 어른이 된다는 게. 내 얘기했잖아. 귀신이면 연예인들 많이 모이는데 가고 싶지 않겠어. 그러니까 맨날 그 연습실 그 작곡하는 가수들이 맨날 귀신 본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작곡하는 거 귀신들이 얼마나 듣고 싶겠어. 자기는 들을 수 있잖아. 밴드한테 공개하기 전에. 그러니까 작곡하는 그 새벽 연습실 같은데 이렇게 가서 방청객처럼 있다가 잠깐 걸리는 거고. 그럼 얼굴만 있는 건 뭐예요? 얼굴만 있는 거는 뭐 곱게 죽지 못하는 귀신일 수도 있고. 충격적이야. 아니 꼭 그렇게 곱게 죽는 거 아니잖아 사람들이.
말을 말이 무엇이에요 지금? 동심 파괴라뇨. 이제 성인입니다. 아, 큰일 났네. 얼굴에 자신 있는 귀신이라고 하시고요. 우리 뒤 창문에도 얼굴들만 지금 아, 아. 우리 이수경 선배님과 안문숙 씨, 아니 안문숙 씨. 안선영 씨. 안선영 씨. 혹시 무슨 입간판 아니었을까? 윤수가 어디서 가져온 등신대 이런 거. 아, 근 아니었어요. 저 똑똑히 기억해요. 예쁜 얼굴 아니면 좀 젊은 여자? 눈 컸어요. 거울 아니야? 거울 아니에요. 스피커가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여기 있어요. 위에? 네. 어. 근데 누워 있다가 이제 잠에서 어쩌다 깼는데 그래서 스피커로 이렇게 비쳤는데 거기에 그냥 거기 왜 비쳤어?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꿈인 거 아니야? 아니에요. 꿈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인셉션에 나오는 그 드림 위드인 어 드림. 으아우 깼는데 그 자체가 꿈. 아니요. 저 그래서 바로 엄마의 보러 갔었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서 엄마가 또 가위 놀렸냐고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땐 가위가 아니고 그냥 미니언즈라고 하신 분이 눈이 커서 한국 여자? 그것까진 잘 모르겠지만 흑발머리? 머리가 길지 않았어요. 아 단발머리? 네. 해리 등신대 이런 거 숨겨놓은 거 아니야? 그 책꽂이 뒤에다가? 얼굴이 엄청 직방, 스피커가 한 이따만 하면 얼굴이 이랬으니까. 얼굴이 그렇게 컸어? 어! 지금 말해놓고 엄청 소름 돋아. 아니 그 눈동자! 내 눈동자? 난 눈이 조그맣잖아. 아니 남이춘이라고 하시고. 아 그만 안 돼요. 그만 얘기할래. 아 머리가 큰 여자였어? 아니 그냥 얼굴밖에 안 보였으니까. 스피커 뒤에 맥심을 숨겨놨는데 그게 펼쳐진 거 같아. 1도가 22분 20까지 가능하고요. 저희가 1도가 22까지 가능해요. 윤수를 지켜줍시다. 네. 너무 그 방에 비밀을 파헤치지 말자. 네. 뭔가 잘못 본 것이다 정도로. 모든 미스테리는 파고들다 보면 다 그 리얼리티가 있어서. 리얼리티가 있다고요? 응? 리얼리티가 있어요? 모든 것은 인과율에 따라서 이유가 다 있고 그러다 보면 추적하다 보면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럼 잘못 본 거겠죠? 잘못 본 거 일단. 나도 비슷한 가위를 많이 늘렸어. 한옥에 살 때. 한옥에 살 때. 한옥이 가위가 진짜 막. 그 거기는 그냥 즐겨야 돼. 가위 눌리는 너무 다양해가지고 그런 사람 막 행거 밑에서 보기도 하고 막 그랬어. 행거 밑에서. 어우 전 가위 눌릴 때 너무 싫던데. 요즘은 안 눌리는데. 아 오늘 또 무선 얘기했으니까 눌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입닥치라고 하는 사람은 다 쫄았네. 쫄았어. 배성재 10 2부 아니 잠깐만요.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고요. 매주 일요일은 김소혜 라디오 DJ 만들기 프로젝트. 소혜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저 김소혜 그리고 배성재 베라버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사연도 소개하고 연기도 하는 시간. 저 팽디가 다양한 연기에 도전해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한입 사연 한입 연기. 네. 자, 연기 대상의 아쉬움을 오늘 한입 연기로 풀어보시죠.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일요일 게시판에 와서 여러분 제보해주세요. 저랑 팽디가 맞춤형 연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재훈님 보내신 사연 만나보죠.
대학 때문에 상경에서 친구랑 둘이 자취하고 있는 21살 학생입니다. 원래 제 룸메가 이런저런 미신을 좋아하는데 점점 그 믿음이 심해져서 고민입니다. 처음에는 귀여운 수준이었어요. 소희야, 생일 축하해. 저 선물. 대박, 고마워. 당장 풀어봐야지. 뭐야, 뭐야? 어? 야, 너 이 운동화 갖고 싶어 했잖아. 내가 사왔어. 왜 그래? 신발? 아니, 지금 나보고 떠나라는 거야? 나랑 멀어지고 싶다는 거야, 너? 뭔 소리야. 야, 그거 미신이야, 그거. 야, 그냥 고맙다고 하고 잘 신어, 어? 카드에 내 이름도 빨간색으로 썼네. 나 저주하는 거야? 어? 아, 나랑 거리를 두고 싶다 이거지? 어? 빨간색이 피색인데, 피라니. 아, 너 너무 무서워. 뭐래니? 이거 되게 예쁜 빨간색이잖아. 네가 그 레드를 좋아하길래 그냥 빨간색으로 쓴 거야. 너 왜 이렇게 미신을 믿니?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더니만 며칠 전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방에서 드론으로 장난치다가 친구 거울을 깨뜨린 거예요. 찡그랑! 거울이 깨졌잖아! 야, 미안. 야, 너 안 다쳤니? 야, 조심해. 너 진짜 어이가 없네. 너 거울 깨지면 7년 동안 재수없는 거 몰라? 뭐? 그런 게 어딨니? 됐어, 너 때문에 망했어. 다 망했다고! 내 7년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이제 7년 동안 일도 안 풀리고 7년간 돈도 못 벌고 7년간 연애도 못 하고 7년 동안 친구도 없어. 어? 7년 동안 외롭고 망했어. 내 7년 어떻게 할 거야? 내 7년! 자꾸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미신이란 미신은 다 믿는 친구. 점점 피곤해집니다. 그런 거 다 미신이라고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킬 순 없을까요? 네. 네, 이런저런 미신들을 저는 거의 안 믿습니다. 네, 99%는 운세, 뭐 별자 이런 거 다 무시하는데 펭귄은 어떤가요? 저는 미신을 믿는 편은 아닌데 미신을 만드는 편이에요. 만든다?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만약에 지금 9시 13분이라고 하면 9시 18분이 된다. 그러면 9 곱하기 무엇이 18입니까? 2요. 그렇죠. 그럼 배를 두 번 문지르는 거예요. 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아하. 옛날에 그런 게 있었고 아니면은 엄청 어두운 길을 지나가다가 옆에 귀신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무조건 거길 쳐다봤어야 됐어요. 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위 눌렸을 때 일부러 핸드폰 불까지 켜서 확인한 거군요. 그 네. 근데 깜깜할 때 핸드폰 불을 켜면 네. 공포 영화의 전형적인 클리셰 아니에요? 그 왜 지하 같은 데 내려와서 후레쉬로 네. 이렇게 확 비추면 쾅 하고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오, 이번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불을 켜가지고 딱 봤는데 거기에 진짜 뭔가 있어서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저는 좋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요즘 제가 99%를 얘기했잖아요. 1% 정도는 뭔가 약간의 단서가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약간 꿈을 꾸거나 가위를 눌리거나 이런 거는 약간 믿는 편인데 네. 그거는 왠지 올해 호러 영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네, 스크림 같은 와우. 한국의 어떤 웨스 크레이븐 같은 사람이 창작자가 네. 우리나라 올해 강탈 여고괴담 이후에 한번 우리나라 호러가 하나 공포 영화 하나 큰 거 터질 때가 됐습니다. 오, 예, 호러 영화 주인공이 돼서 전형적인 씬 아니에요? 자다가 깼는데 뭔가 이상해서 핸드폰 불로 탁 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 네. 괜찮죠? 그건 정말 하면서도 무서울 것 같아요. 다 알고 해도.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시면 되고 스포하지 말라고 하시면 되고 네. 여고괴담 여자 스타 탄생의 산실. 예. 아무튼 여고괴담 시리즈는 모르겠지만 호러 하기 딱 좋은 여주인공 나이대 아닙니까? 예. 저희가 그 보신각 종소를 다시 들려버릴 테니까 공포영화 캐스팅 소원을 한번 빌어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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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보신각 종소를 33번 치는 거예요? 아니, 새해 소원 아까 못 빌었다. 새해 소원 아까 못 빌었으니까 시간을 돌리겠습니다. 자, 어바웃 타임 보신각. 이렇게 무서워, 조심, 종소리가. 자, 보신각입니다. 아, 이거 또 속으로 비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오픈 다 했는데 왜 그걸 속으로 밀어요? 아, 공포영화 네. 캐스팅 꼭 되게 해주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무서워, 이렇게. 제아의 종소리가. 이거 어디 종소리예요? 네. 채팅창에 에밀레라고 하신 분 있고, 땡근당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피피에림? 물어보신 분 있고. 네. 자, 아무튼,
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무섭죠 왜 지금? 괜찮아요. 왜냐하면 소혜 씨 같이 뭔가 그 전형적인 공포 영화 여주인공스럽지 않은 사람이 무서움에 빠지면 더 무서울 것 같고. 그리고 요즘 공포는 항상 코믹과 같이 가야 됩니다. 장르가. 장화 홍련투 언니 역할 어떤 영화였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 미신. 네. 소혜 씨는 좀 미신 메이커 스타일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더 피곤하게 미신을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 네, 아우 깜짝아. 밖에 누가 오셨는데 저 정말 지금 분위기 그래요? 자체가 무서운가 봐요. 저. 아, 저분은 저희도 가끔씩 무서워하는 분이에요. 키가 너무 커가지고 농구 선수 키거든요. 저희 라디오 엔지니어 중에 라디오 그 관계자 중에 한 분인데 저분은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네, 아우. 네. 예전에 아나운서 팀이랑 라디오 국이 그 지금은 유리로 아예 섹션이 나눠져 있는데 그 전에는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는 적이 있어요. 근데 방금 소희 씨가 보고 깜짝 놀란 저분은 파티션 위로 항상 머리가 둥둥 떠다녔어요. 저희가 항상 눈 맞추면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정수리만 보이면서 지나다니는데 저분은 얼굴이 다 나와 있어요. 와, 키가 정말 크시다. 아주 굉장히 구척 귀신이라고. 아, 검은 롱패딩까지 입어서 사신처럼 더 느껴지는. 그 시차 근무를 많이 하셔서 새벽 3-4시에 자주 왔다 갔다 하세요. 아이고, 네. 우와. 피곤하시겠다. 자, 아무튼 올해 시작 뭔가 느낌이 좋습니다. 네. 네. 그렇게 자, 말하니까 정말 느낌이 좋은 그죠? 것 같아요. 저는 긍정왕이에요. 잘 풀릴 좋아요. 겁니다. 자, 사연 하나 더 가보죠. 강현성님이 보내셨어요. 가온하시냐고. 오늘 검은색 옷 입고 오십니다. 아, 저도 검은색이네요. 여자친구가 없는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곳저곳을 잘 다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한 친구 때문에 원치 않는 시선을 집중받곤 합니다. 최근에 영화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 영화 끝났다. 나가자 이제 슬슬. 뭐야? 성재야 너 울어? 아, 아니야. 뭐 울어. 우는데 우는데? 어, 근데 그렇게 슬펐니? 어, 뭐 이런 걸로 울고 그러냐? 에이 울보 울보 그거 가지고 울다니야? 네, 그 친구는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악의는 없지만 눈치도 없고요. 전에 다른 학과랑 미팅하는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소희야, 나중에 단발머리 제가 조금 괜찮아 보이거든. 너 어때? 뭐, 뭐라고? 단발머리 한 애가 뭐? 야, 아이, 단발머리 한 애 괜찮지 않냐고. 아, 단발머리 한 애가 좋다고? 야, 왜 그렇게 작게 말해? 안 들렸잖아. 야, 넌 너무 들리거든. 야, 목소리 좀 줄여. 왜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러냐? 너 긴장했구나. 아, 너 모태솔로였지? 모쏠이 뭐 어떠냐? 어, 모쏠이 단발머리 저분을 찜할 수도 있지. 어, 진짜 창피하게 왜 나 간다 먼저. 아, 뭐? 모쏠이 단발머리 저분을 좋아하는 게 창피해서 먼저 가겠다고? 야, 같이 가. 같이 가. 그렇게 미팅은 망했습니다. 미팅이 망해서가 아니라 눈치 없이 목소리만 큰 친구가 진짜 걱정되기 시작해요. 친구 목소리가 일반인들만큼이라도 작아질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네, 확인 사살까지 한 거네요. 그죠? 예. 이게 그 가끔 주변 사람들한테 데시벨 관리를 안 해가지고 네. 다 들려서 굉장히 민망해지게 하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예. 뭐 음식점에서 어, 맛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종업원 지나가는데. 네, 그런 거 있고. 네. 또 식당 주인이 그 음식점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그 음식을 이렇게 내오는데 꼭 그런 얘기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 맛집이라고 막 얘기를 스토리를 하다 보면 아, 이거 말고 여기보다 더 맛있게 하는 데가 있거든. 막 이런 식으로. 그건 진짜 의식 못 하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쵸. 맞아요.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얘기해서 민망한 그런 친구 혹시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진짜 옛날에 생각해보면은 옛날에 제가 목소리가 정말 컸어요. 어. 허? 근데 왜 지금은 별로 안 크거든요. 커요. 지금은. 아, 그래요? 네. 왜 그래요? 굉장히 큽니다. 네. 아, 그래요? 라디오 할 때 좀 소곤소곤 할 때도 있지만 네. 어, 팽디의 진성 발성이 나올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정말 저거 아나운서 성량인데 이런 생각할 때 있고 네. 채팅창도 지금도 크다고 아. 네. 줄여 너무 커 네. 충분해 소해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모! 라고 보고 있고 테너인 줄 네. 아무튼 그 이런 분한테 어떤 해결 방법이 필요할까요? 저는 조용히해라고 해요. 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여기 별로 맛 없다 하는데 뒤에 만약에 이렇게
계시면 네. 그런 상황 정말 민망하거든요. 그쵸. 저는 그런 상황 너무 싫어해서 웬만해서는 안 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채팅창에 입닥쳐 배포이라는 예문을 자꾸 보내주시는 분이 있는데 배포이? 자꾸 다 저만 때리네요. 아무튼 그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주변 사람이 감정을 확 드러내서 오히려 굉장히 민망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배려가 필요합니다. 일부러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그런 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배텐도 그런 식이긴 하죠. 네. 작은 걸 잡아내가지고 네. 한 5분 동안 탈탈 털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래요. 저는 원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절대 상대방의 그 미묘한 감정선이나 이런 것들을 확 끄집어내는 그런 과격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 인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 인격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채팅창에 배가 너무 모라니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지금까지 한입사연 한입연기 코너였고요. 일요일 김수혜 특집 게시판에 주변의 재미있는 캐릭터, 기억에 남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랑 팽디가 싱크로율 100% 연기로 선보일 테니까 제보 많이 해주세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소혜 씨가 오늘 선곡된 거 보고 되게 좋아했어요. 네. 네. 와, 이거 듣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었는데. 아, 이런 것도 잡아냈군요, 제가. 예. 왜 이렇게 좋아했어요, 이거? 네. 저 팬이거든요. 팬이에요? 네. 아까 깍! 소리를 질렀었는데. 아니, 지금 언제 또 계속. 그렇군요. 메리미냐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기리보이의 예쁘잖아. Can you tell me why 예쁘잖아 너무 예쁘냐 너는 좋겠다 정말 좋겠다 왜냐면 예쁘잖아 너무 예쁘잖아 Why 대체 내가 널 잘못했니 Yeah, tell me why 지금은 어디쯤을 갔니 나는 너의 집쯤이야 너는 집에 없더라도 부디 몸 조심하 기리보이 군대가 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질투하시는 분 있네요. 수혜 씨가 좋아한다니까. 이번 앨범도 좋습니다. 갈게요. 팽디와 함께하는 일요일 팽텐. 이번 순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전화 퀴즈 타임. 퀴즈쇼 유희 농라. 자, 퀴즈를 내고 맞히면 선물을, 틀리면 농락을 하는 코너입니다. 다짜고짜 스피드 퀴즈고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올해가 황금 개띠의 해이기도 하죠. 개띠분들 축하드리고요. 팽디가 미리 신청한 분들 중 한 분께 전화를 걸어서 인사 후에 다짜고짜 스피드 퀴즈를 낼 겁니다. 1분 동안 7문제 이상 맞히면 성공, 1분 동안 6문제 이하로 맞히면 실패, 미션 성공하면 청취자에게 쇼핑몰 이용권을 드리고요. 미션 실패하면 청취자의 선물은 없고 팽디는 굴욕사진을 찍게 됩니다. 네, 채팅창에 누렁이 사진 가즈아! 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무조건 벌칙사진 가즈아!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자, 문자가 좀 왔죠? 소개해 주세요. 네. 6300님, 팽디 배나 팽디 배 아나운서님, 라디오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화 연결 퀴즈 2018년도에 첫 번째 도전자에 도전합니다. 도전자를 두 번 쓰셨네요. 네. 정말 첫 번째 도전자시네요. 그러니까요. 자, 넘어가고. 네. 9433님, 팽텐을 볼 때마다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족장님처럼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해질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아직은 평범한 일개의 학생이지만 많은 걸 느껴요. 그래요. 그 평범한 학생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아직 뭐 팽디보다는 동생이신 것 같은데요.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것만큼 좋은 게 없죠, 진짜. 네. 어딜 가나 뭔가 이쁨 받는 거. 이쁨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계속 받아주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거죠. 자연스러운 사람이 항상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군대 가라고 하시면 좋고요. 소희 씨가 동생인 것 같은데. 그 다음은요? 공구이사님, 2017년 유인홍락을 보기만 하며? 네. 2017년 유인홍락을 보기만 하며 한 해를 보냈는데
2018년은 당첨이 되는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전화 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신청을 계속 신청 문자를 보내기만 하다가 한 해를 보낸 것 같은데요. 아~ 네. 2018년도 한번 당첨이 됐으면 네. 딱히 감동은 없네요. 0674님 유인홍랑 나한테 전화 아이 하니 빠꾸 고마해라 마이 묵다이가 영화를 막 합치네요. 네, 그다음요. 1423님 31일에 간절곶 해맞이 축제 행사에 경호팀으로 가서 교통 통제했는데 와 돈 버는 거 너무 힘드네요. 차량 못해도 300대는 상대했네요.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시켜줄 족장님 구해요. 족장님 구한다는 건 다른 족장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공고를 내셨네요. 아니에요. 근데 경호팀, 네, 네. 경호팀으로 가셨다는 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31일이면 춥지 않았나요? 네. 교통통동이라고 아까 했어. 네. 굉장히 통통하다고. 오동통통 오고 있고요. 교동통절. 왜 째려보십니까? 네. 보이십니까? 네. 네. 그 다음요. 5302님. 안녕하세요. 팽디. 이번 수능을 보고 재수를 결심해서 우울한 펭귄입니다. 팽디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유인홍랑 마저 재수하고 싶진 않아요. 아... 네. 아니, 재수 없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아... 다음요. 네. 8891님. 작년은 못하고 읽히기만 하고 보낸 지 15번째. 새해 첫 수원으로 팽디와 전화 가죠! 꼭 하면 아이 되겠습니까? 제 신청 아이 받아주시나요? 네? 계속 이 패러디가 많이 오네요. 그죠? 네. 네. 자, 어떤 분께 해보겠습니까? 저는 재수를 결심한 재수. 아, 5301님. 네. 네네네네. 많은 분들이 다 막 그 구수가자 이렇게 악담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 돼요. 교통동동 어떻게 하냐고 하신 분 있고요. 다음에 네. 가겠습니다. 8891님께 채팅창에 감성 통제 좀 해달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스피드 퀴즈 주제는 동물입니다. 그냥 거절한 건가? 아니, 전화 다 적지도 않았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1번 연결이요. 스피드 퀴즈 동물편 시작하겠습니다. 털이 복슬복슬한 강아지가 뭐죠? 복슬복슬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 소리가 나요. 이 사람은 이 동물은 이 소리.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데요. 제가 무슨 족장 맞아요. 그리고 코뼈에 이렇게 뿔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얘는 이빨도 없고 그리고 개미를 먹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생겼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표범 같은 사람 아니 동물인데요. 엄청 잘 달려요. 제일 빨라요. 아니 표범 말고 날렵한 친구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뾰족뾰족 등에 뾰족뾰족 가시가 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얘는 사막에 사는데요. 그 귀가 엄청 길어요. 아쉽게도 여섯 문제밖에 맞히지 못하셨습니다. 네. 사막에 사고 귀가 크다는데, 낙타가 나왔어요. 네. 너무하고. 아니, 이 빠른 표범같이 생긴 그 친구 모릅니까? 아니, 그, 인간과 얘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로 엄청 배텐해서 몇 년 동안 논쟁 중이잖아요. 그, 프로듀스 101 처음에 나왔던 랩 선생님 이름. 이렇게 그렇죠. 써야 되나 봐. 그래요. 베텐을 일요일만 들으시나요, 혹시? 원래는 그러셨고. 반갑습니다. 어디 계신 누구신지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진성님.
목소리가 아나운서 목소리네요. 아 그래요. 팽디랑 대화 좀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아 이번에 재수를 하게 되셨다고. 아 괜찮아요. 원래 제 주위는 재수한 사람들이 제일 잘 갔습니다. 네, 무슨 이상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말하네요. 잘 가실 거예요. 네. 네. 아니 근데 목소리가 19살 목소리가 아니라 오. 저기 그 대대장님 목소리거든요. 와. 예. 네. 확실하죠? 확실하시죠? 네. 오, 진짜 목소리 저기 좋네. 목소리가 워낙 좋으셔서 제가 좀 대본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KBS 연기대상 김소혜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거 진짜 성우 아나운서 사이에 있는 목소리인데요. 아, 감사드리고 그 장래 희망은 뭡니까? 아 그래요?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채팅창은 저... 군대 지휘관이 딱이라고 말뚝박으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 좌우로 정렬 한번 해주세요. 어, 이거 한번 해주겠어요? 중대장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중대장. 저기 김진성님 중대장이 딱인 것 같습니다. 예. 가보고 판단해 보시고요. 아 정말 좋은 목소리네요. 네 아나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어쨌든 아나운서는 필기도 잘해야 되거든요. 동물 여섯 가지밖에 못 맞히셨기 때문에 소혜가 오늘 구력 사진 찍어야 됩니다. 네 소혜 씨한테 네. 위로의 한 말씀 해주세요. 죄송하다고 사과하세요. 어, 알겠습니다. 재수 생활에 소혜 씨가 좀 도움이 될까요? 아,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 한 것 같네요. 뭘 다 해요? 제 몫을요. 아, 이제 시작인데 뭘 몫을 다 해요? 제가 도움이 된다니까, 네. 그쵸? 알겠습니다. 이선균 씨 목소리 같아요. 네. 자, 아무튼 그... 중대장이 미안하다 한 말씀만 해주시겠어요? 중대장이 미안하다. 딱이네요. 자, 소혜 씨가 우리 이제 재수의 길을 떠나는 우리 김지성님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김지성님. 아, 나랑 친구구나. 진석 씨. 친구야. 아, 너 나랑 친구다. 친구야, 재수 하면서 힘들겠지만 내 생각하면서 힘내고 꼭 좋은데 가자. 잘 가자. 어디가? 응, 고마워. 너도 축하한다. 야, 이거 전형적인 그 90년대 초반 드라마의 장면이고요. 네, 합격하고 소주 한잔 하자. 네. 가자. 예. 잘 가세요. 김선생님, 앞으로 많이 들어오세요. 네. 자, 방송이 왜 이래? 라고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아무튼, 여섯 문제밖에 못 맞히셨기 때문에, 네. 소혜 씨의 굴욕 사진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팽디와 유희농락, 전화 연결 퀴즈 하고 싶은 분들은 역시 말머리 유희농락 달고 미리 신청해 주시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자, 광고 듣겠습니다. 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자, 광고 듣겠습니다. 랜선 친구.
노래 어때? 네, 캐시로 할게요. 클로징 노래 없이. 네. 자, 2018년에 처음으로 함께한 김수혜 스페셜 팽텐이었고요. 올 한 해도 수혜 씨가 아주 건강하게 대작 작품들의 배우로서 활동하면서 팽텐에도 빠짐없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덕담이었고요. 끝인사는 맡길게요. 네. 지금까지 저 팽디 김수혜였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수한 꿈꾸세요. 이것도 계속 청소년 버전으로 가는 거야? 술 먹고 막 일시에서 연애하고 하고 따야지. 어, 오케이. 저기 네. 와우. 아니 혹시 바뀐 부분만 있으면 그것만 떠도 되는데. 근데 빠진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따는 게 나을 거예요. 한번 할까 그냥?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금방 하나 해봐야지. 스톱워치. 나한테 하나 줘야 돼. 피드 하나. 피드 하나. 없어? 알겠습니다. 피부 전문가가 만든 화장품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트렌드 스포츠웨어 빌랩에서 래쉬가드와 언더웨어, 바다모아에서 김자반 선물 세트. 선물 세트라고 하자. 네? 선물 세트라고 하니까 예.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네. 자. 그 하고 계세요? 응? 아니죠? 자. 피부 전문가가 아! 안 돼! 자, 갈게요. 네. 피부 전문가가 만든 화장품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트렌드 스포츠웨어 빌랩에서 래쉬가드와 언더웨어, 바다모아에서 김자반 선물 세트, 건강 전문 브랜드 헬시그루에서 장밸런스 파워, 피부관리 전문 브랜드 얼짱몸짱에서 쇼핑몰 이용권, 아침 고요 수목원에서 오색별필 정원전. 이게 어렵다. 아침 고요. 아침 고요부터. 네. 아침 고요 수목원에서 오색별빛 정원전 VIP 입장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교환권, 세 가지 맛을 한 번에 투존치킨에서 치팡 세트, 본인에서 탈모 샴푸와 두피 에센스, 고려 기프트 판촉물에서 고려 기프트 판촉물에서 한번 살짝 쉬어주긴 할 것 같아요. 고려 기프트 판촉물에서 게르마늄 팔찌, 주식회사 플렉스 파워에서 CL 라이트 크림, 하루 온종일 따뜻한 GL 하루 온팩에서 핫팩 세트,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더 벤티에서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어, 5분도 안 걸렸어. 오늘 선방이라고. 많이 늘었네. 피부 전문가부터 마스크팩 세트. 치빵버거 세트 아니냐고. 이거 확실하지? 네, 맞는데 배성재 텐을 찾는 신이고. 어? 배성재 텐을 찾는 신 분들께 배송을 하는
아, 이거 맨 앞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랑 치빵버거 세트 아니야? 치빵버거요? 확실해야 돼. 이거 때문에 맨날 바뀌었어, 이게. 그래도 그 치빵버거. 자, 일단 소회 먼저 할게. 첫 줄. 아우. 소회가 왜 바꿔졌어요, 치빵버거. 자. 배송제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저팽디가 소개해 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배송제 아니야? 배송제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 왜 그러세요? 아무리 들어도 배송제야. 배송제. 네. 개명하라고. 배송제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저팽디가 소개해드릴게요. 나 웃음 터질 뻔했어. 개명이 빠를 것 같다고 하시면 됐고요. 배승재. 치빵버거는 특별히 변경 요청이나 새로 아예 안 줬으면 네. 지난달 거 그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근데 지난달 때 치빵 세트라고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줄 때? 아니요, 우리 저희가 지금까지 대본에 들어있던 게 아니요, 우리 치빵버거 세트로 했는데 배송제 혜택에 참여 저팽디가 소개해드릴게요. 치빵세트라고 해서 우리가 바꿔서 치빵버거 세트로 바꾼 거거든? 아, 피부 전문가가 얘는 그대로 와서 그럼 버거를 바꿔야 될 것 같아. 자, 소개해드릴게요. 피부 전문가가 만든 화장품 소개해드릴게요. 피부 전문가가 만든 화장품 턱샘필 모레스트 피부관리 전문 브랜드 얼짱몸짱에서 쇼핑몰 이용권 아침고요 수목원에서 오색 그냥 12월 초 아침 고요 수모 비투비어권 세사 정인에서 탈모 샴푸와 두피 에센스 게르마늄 팔찌 주식회사 데타 랜드 덕비 드리고 있고 선물 가져가세요. 치빵 버거 세트? 네, 치빵 버거로 치빵 버거 세트? 네. 커피에서 커피세 플렉스 파워폴에서 게르마늄 팔찌 가지 맛을 한 번에 투전 치킨에서 치빵 세트 세 가지 맛을 한 요거 하나씩 할게요. 요거 하나만. 네. 치빵 버거 세트. 세 가지 맛을 한 번에 투존 치킨에서 치빵 버거 세트. 어, 치빵 버거 먹어보고 싶다고. 뭔지. 나중에 저녁에 한번 이거 어떻게 배달 시키면 먹을 수 있나? 파는 건가? 세 가지 맛을 한 없어? 번에 투전 치킨에서 치빵 버거 세트. 내일 세텐에 참여하시. 사진 찍어. 소희가 녹음하는 장면이 광고가 되겠네. 이건 뭐지? 잠자는 거. 소희 벌칙 사진 먼저 찍어. 네. 오늘 소의 망토 입고 왔습니다. 귀여워요. 한초. 소공녀 느낌. 일단 연습. 네. 되게 피곤하네. 아, 되게 피곤하네. 오빠 맞다. 듣니? 오빠를 왜 가리지? 하나, 둘. 오빠는 눈을 가려. 이런 느낌? 우와, 네. 다시 찍을까? 아니, 한 번만 다시 찍어볼게요. 팽르미온느. 오빠는 눈을 가리긴 한데 그냥 동영상이에요? 눈 어차피 잘 가려져. 힘들어. 아, 힘들어. 이렇게 말해줘. 에휴. 다시 시작. 에휴. 자, 그리고 사진 찍을게요. 좀 웃어줘요. 잠깐만, 어려워. 번호가 없어.
입 벌려고. 망토가 모자가 달렸네? 네. 아, 이거예요? 이게 뭐가 너무 웃겨. 인상도 뭐 아주 예쁘게. 아, 예쁘게 찍어줄게. 망토 짜서 귀여운 것 같아. 저도 이렇게, 이거 어디, 옆에 어두워요? 응? 하나, 둘, 셋. 프로 업그레이드. 사줄게. 좋아요. 쉽지 않아서. 뭔가. 다시 좀. 사람이 잘 안 보인다, 근데. 일단은 아, 소혜가 앞에 있고 내가 좀 뒤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오빠는 저 멀리. 제발 좀. 소혜는 좀 더 앞으로 와도 돼. 하나, 둘. 아, 오빠가 더 멀리 있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오빠 더 진짜 미안한데 오빠 좀 할 데가 없어. 소희가 좀 더 일로 와봐. 주인공처럼. 나 오빠 여기 하나 둘. 송이 오빠가 뭐야? 합성 같은데? 어? 이상하잖아. 아니 소혜가 셀카로 찍고 오빠가 진짜 저 멀리 가면서 저 오빠 저 모서리 뭐야 모서리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그냥 오빠는 그냥 인형처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잡아 이렇게. 그거 너무 옛날 트릭이잖아. 때려. 아 내가 해줄게. 눌러. 이렇게 파사기로 손을 더 뻗어 됐어. 하나 둘 셋. 아 잠깐 호흡으로 다시 한 번. 내가 너무 순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 둘, 셋. 오, 참 좋은데요? 모자 벗고 제대로 찍어. 아, 그. 오빠는 역시 배경으로 쓰니까 참 잘 나오네. 이렇게. 아니 근데 이 망토가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망토 뒤집어 쓴 게 그래.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괜찮았으니까 아니. 이제 아까는 아. 찍었으니까 그 망토 없이. 네. 난 펭귄이 보는데. 그래? 그럼 아. 벗어서? 아니 그렇게 또 너무 내가 펭귄이다. 하나 하나, 둘, 셋. 전 좋아요! 소혜만 잘 나온대. 아, 안 나왔다는 거야? 아니, 오빠도 잘 나왔어요, 두 분. 펭귄! 자, 여러분, 올해 소혜 바빠질 겁니다. 대편에 나올 때마다 놓치지 말고 보세요. 여러분, 안녕. 저 머리 검정이에요. 알바? I love you. 깜짝. 써도 되나요?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아, 안 돼요, 안 돼요. 팔 조심. 자, 여러분.
생방 많이 봐주시고요. 생방 많이 봐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가자. 네. 양 꺼져요. 양 꺼져요. 잠시만요. 저장해요.